아무리 작업실에서 노래를 많이 한들 누가 들어주진 않잖아요. 그래서 조금 더 많은 사람들한테 제 노래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제 꿈을 더 펼칠 수 있는 것 같아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. 안녕하세요. 여기 아니, 안녕하세요. 저는 클래식 성악을 전공하다가 지금은 실용음악을 전공하고 있는 18살 홍승민이라고 합니다. 처음에는 이제 부모님 두 분 다 반대를 하셨는데 저 스스로도 대중음악을 선택한다는 거에 있어서 조금 의구심이 들 때도 있었는데 감기가 언젠가 낫듯이 오 아예 진짜 소리가 다른데 이별의 끝 아이고 잘했어요! 너무 좋았지. 너무 좋아요. 나 빨리 또 보고 싶어. 승민 씨 너무 잘했어요. 아, 네. 너무 네. 너무 완벽했어가지고. 맞아, 잘했어 노래. 네, 노래 정말 잘하고. VS에서 여러 무대를 경험하고 노래를 해보면서 제 자신에 대한 믿음이나 약간 확신 같은 게 좀 더 생겼던 것 같아요. 제가 1차 때 불렀었던 영케이 프로듀서님한테 확실히 눈도장을 찍었던. 도레이님의 청소라는 곡이고요. 처음 이제 대중가요를 듣고 공부를 할 때 제가 제일 많이 듣고 또 좋아했던 노래라서 선택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. 파이널 올라온 5명 중에 제일 어리지만 실력은 결코 어리지 않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. 잘한다. 야, 근데 19살인데 어떻게? 야, 19살 어떻게 이렇게 노래? 미쳤어, 말도 안 돼. 감사합니다. 잘하긴 한다. 계속 자라나는 키, 다치지 않는 실력판.
가요와 성악이 미묘하게 섞여 있어서 곡에 또 매력 있게 작용을 하는 것 같아. 무리 없이 고음으로 올라가면서도 안에 디테일들이 살아있어. 어떻게 나이 들어갈까?